펀치랑 키킹 배우셨으니까 요거를 이제 직접 네. 연결하는 거. 펀치랑 킥을 어떻게 연결하는지, 주로 선수들이 어떤 걸 쓰는지, 뭐 어려운 건 없거든요.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한번 직접. 아, 알겠습니다. 네. 먼저 저희가 이제 아주 많이 쓰는 그 테크닉이 콤비네이션 테크닉인데, 잽 크로스 라이트 킥. 보시면 이제 뚜리 콤보랑 이제 킥 한 번이거든요. 네. 업! 이렇게 연결만 해요. 업! 업! 이렇게 마지막 업! 업! 요거는 이제 아주 선수들이 제일 많이 쓰는 테크닉. 정확한 파이팅 포지션. 빨리 할 필요도 없고 정확히만 네. 하시면 돼요. 기다려. 업! 오! 업! 어, 퍼펙트 이 정도면. 진짜 잘하죠. 야. 야, 이거 힘든 질 칠 때는 모르시죠? 어, 칠 때는 네. 힘들죠, 좀. 야, 이 이상한 에너지가 여기 솟는 것 같아요. 야. 아, 잘하죠. 오케이,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클래스가 1시간인데 항상 마지막 10분은 체력 운동이랑 배 운동으로 항상 마지막을 저희가 마무리를 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잽 크로스, 그 레프트 라이트 스트릿 때리고 그다음 푸시업 두 번 하고 그다음 네 번 펀치하고 푸시업 네 번 하고 그다음 여섯 번 펀치하고 짝수로 푸시업 여섯 번 하고 마지막은 열 번이에요. 열 번 펀치 치고 푸시업 열 번 하고 요거 한번 해보시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제 체력 수준은 알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잘하실 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기본 체력을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거 거죠? 보면 저희가 딱 알아요. 이분이 운동을 하신 분인지. 알겠습니다. 레디 고! 투 푸시업 포! 포 푸시업. 아이고. 이런 거 저희 뭐 보통 저기 기본 운동이에요. 이거 들어오고 엘보는 안으로 가지고 팔 들고 스트레이트로 위로 이제 고개 치시면 돼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여기 1분 동안 쉬지 않고 네. 빠르게 쳐주셔야 돼요. 빠르게요? 절대 쉬면 안 돼요. 네. 가능한 한 빠르게. 레디 고. 여러분 지금 1분 동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. 빨리 돌리겠지만 컴온 어떻게 가서 내려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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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포기하면 안 돼, 포기하면 아, 얼마나 왔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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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가장 야, 우리가 즐겨하는 아직 안 끝나고 아직 안 끝나고 야 이거 뭐 살이 안 빠질 수가 없겠네 이러다가 뭐 보통 하시는 분들이 되게 뭐 처음 하시다 보니까 좀 약간 서툴고 좀 이렇게 좀 어색해 하시는데. 오늘 저기 사회자분께서는 기본적인 체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고 뭐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운동을 많이 하시고 뭐 밸런스나 그다음 배우시는 게 능력이 되게 빠르세요. 오늘 제가 뭐 짧게 했지만
너무 저도 이런 분들을 가르치면은 신이 나고 너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저희 체육관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킥복싱을 처음 해봤는데요. 예, 이 좋은 에너지가 단시간에 바로 느껴지는 게 야, 너무 좋습니다. 이게 스트레스도 그 바로바로 풀어지는 것 같고 특히나 사람들끼리 살부비면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 운동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곳에 등록하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면 더 빠르고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. 여러분들 올 한 해 세운 계획들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. 완소연락 다음 시간에 다시 재밌는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완소연락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싱크백이라는 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완소연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완소! LA! Fighting!